시간에는 세포 재생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포들이 재생을 못한다면 참 우리 병이 낫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경화증에 걸렸다. 간세포가 다 망가졌어. 그런데 재생이 안 된다면 그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재생을 올바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명이 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그렇죠?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생기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그렇다면 내 병쯤은 뭐예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되구나. 죽은 생명체를 이미 죽었는데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가 무엇이며 생기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그 죽은 동물들이 얼어서 죽은 동물들이 살아나고 또 사람들도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죽었어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 그거를 우리가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요, 이런 자동 소생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인정하기도 전에 옛날부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어요. 자,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죽었던 사람 그 시체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바로 옆 나라 일본에도 있고 구라파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 그 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나라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명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 살아나도록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코 틀어막고 입 틀어막고 막 묶고 막 절대로 생기가 들어가도 여건상 못 살아나요. 그래서 염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절대로 못 살아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비라는 단어.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이 좀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일본에는 그 좀비 영화도 있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일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젊은 세대로부터 그런 그 좀비 뭐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뭐 그 음악에도 뭐 좀 가사에 좀비가 좋고 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현명해 가지고 일단 돌아가셨으면 절대로 살아나시지 마시라. 그렇게 탁 처리를 끝난 거는 끝난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종결을 지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서 이 재생도 이게 이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죽은 세포가 예를 들어서 나의 뇌 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믿기로는 죽은 뇌세포를 그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뇌세포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 세포 중에 1번은 뇌세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하지 않기로 유명한 세포가 무슨 세포냐면 콩팥 세포예요. 그 다음에는 심장 근육 세포, 심근 세포.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관절에 있는 연골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걸려서 연골이 닳으면 그거는 인공관절을 해줄 수밖에 없다. 왜? 그 망가진 연골이 망가진 관절은 연골은 재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의과대학에서 쭉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이거 재생할 수 없다고 없다는 것이 재생할 수도 있을 것 같? 라고 이제 조금 현대의학이 후퇴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 그 황우석 박사 그 무슨 사건이에요? 줄기세포 사건. 그 줄기세포가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모든 것은 다 재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줄기세포란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는 273가지의 각각 다른 세포들이 있어요. 피부세포, 간세포, 폐세포, 뇌세포.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들이 그렇게 270몇 가지의 세포, 종류의 세포일지라도 그 270몇 가지의 세포들의 출발점은 다 한 세포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은 다 무슨 덩어리예요? 결국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
그럼 이 많은 종류의 273가지 세포가 어디서 왔냐면 한 세포에서 왔어.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줄기세포가 생겨.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번식을 합니다. 한 개의 줄기세포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서른두 개가 되고, 육십네가 되고, 네 개가 되고도, 그 다음 128 개가 되고, 그 다음에 200, 뭐, 이렇게 촥촥촥촥촥 번식을 해가지고, 번식을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세포가 10억 개가 됐다 해도 그 10억 개가 다 꼭 같은 줄기세포예요. 아시겠죠? 다 꼭 같은 줄기세포. 그러면 열 달이 지나도 다 똑같은 줄기세포라면 열 달 만에 분만을 했다. 그러면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줄기세포 덩어리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 줄기세포 덩어리는 울 줄도 모르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가 10억 개짜리 덩어리가 딱 되면, 정확한 개수는 모릅니다. 10억 개인지 20억 개인지. 근데 10억 개라고 일단 합시다. 되면 그 10억 개 됐을 때부터 그 꼭 같은 줄기세포들이 변하기 시작해.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뼈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콩팥. 그래가지고 그 세포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뇌세포 집합 다 모여. 콩팥 세포 다 모여 해가지고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만들어지고 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혈관으로 신경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줄기세포들이 다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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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여 해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 가는 여자들도 애기 배에 안 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 가도 사랑해, 안 해. 그거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언젠가는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무조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줄기 세포만 있으면 모든 세포를 다 만들어 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병든 세포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세포가 못 쓰게 돼서 세포가 죽어서 그래서 이제 병이 악화됐을 때 그 줄기세포를 어디다 넣어주면 돼. 그곳에 넣어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줄기세포들이 정상세포를 또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낸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쥐에 줄기세포를 만들었어. 그래서 줄기세포를 딱 만들어서 보관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실험실에 쥐 있죠? 그거를 척추를 잘랐어. 척추 여기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반신 마비 쥐가 돼버렸어. 근데 이 척추신경은 이 중추신경, 뇌에 이렇게 연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재생을 안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반신 마비가 일단 됐다 하면 그건 평생 하반신 마비야. 그때 이제 그 잘라진 부분에 척추신경 잘라진 부분에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준다. 어떻게 되나 보자. 와, 하반신 마비가 나버린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 캬, 줄기세포만 만든다면 모든 병을 다 뭐예요?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황우석 박사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상구 몸에서 이상구의 줄기세포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또는 이상구의 몸, 그러니까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이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상구의 피부세포도 그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으니까 줄기세포. 엄마 배 속에서는 이상구의 피부세포도 줄기세포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들의 세포를 떼내가지고, 그거를 줄기세포로, 만든다. 만들어보자. 이래서만. 그러니까, 동물들의 피부 세포, 동물들의 무슨 어떤 세포라도 좋아요. 무슨 세포든지 다 본래는 줄기 세포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물 세포를 떼내 가지고 줄기 세포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줄기 세포를 건강한 암컷 동물의 자궁 속에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양을 가지고 쥐를 가지고 실험하면 똑같은 쥐가 쥐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각 세계에서 정부에서 사람들이 동물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뭐예요? 없다.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상구는 80인데 이상구 박사는 아주 쓸만한 사람이니까 이상구 박사를 복제해서 이상구 박사를 다시 새 애기 이상구 박사를 하나 더 탄생시켜가지고, 본래 이상구 박사가 죽어도 그 새 이상구 박사가 뉴 스타트를 잘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거를, 배운 그 뉴 스타트 강의 속에 있는 원칙을 적용시켜서. 그 복제하면 이상구가 진짜로 그 이상구가 이제 의과대학을 갈라 그러고 또 의과대학 가서 나는 병원 안 하고 뉴스타트 할 거야 그러고 그럴까요? 그 이상구가? 아니지.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무엇에 따라서?
예,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만 꼭 같다고 해서 꼭 같은 사람이 되라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탁 먹고 뉴스타트를 하면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유전자가 변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상적인 이 세포를 줄기 세포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는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줄기 세포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귓밥이 있는데 귓밥을 살살 긁으면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그럼 그 피부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유전자는 뭐예요?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집돼지가 산돼지가 뭐예요? 집돼지가 되고 또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놓으면 뭐가 돼? 산돼지가 돼.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해.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세포도 본래는 정상세포였어.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 이런 것이 악화되면서 그 정상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어떻게 암세포 유전자로 변질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다시 정상화시켜주면 그 암세포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정상 유전자로 회복해가지고 그 세포가 정상으로 된다. 이건 당연한 이치야,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의학계에서 의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런데 뭐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세포들은 줄기세포에서 뭐 한 거예요? 시작한 거야. 시작해서 점점 분화된다 그래요. 너 줄기세포 너는 폐세포로 분화해라. 그 각각 우리 의사들하고 똑같아.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는 전문과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의사야.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전공 과목을 정해요. 그 나는 소아과 할래.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분과라 그래. 그래서 우리 세포들도 줄기 세포들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야. 아시겠죠? 그 얘들이 이제 분과로 나눠요. 너는 뇌세포 분과, 너는 간. 해서 그거를 누가 지적해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적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그 지적하면요 뇌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려. 그러면 대갈통이 이만한 놈이 나와. 아시겠죠? 예. 그 가난이 탁 보고 가장 정확한 비율로, 이 비율로, 각 기관, 뇌나 간이나 폐나 이런 걸 만들면 가장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우리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자, 그래서 모든 분화된 세포들은 피부세포가 된 세포도 분화된 세포고, 간세포도 분화된 세포고, 더 이상 분화를 안 해, 이제. 그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해서
탁 분화돼서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줄기세포로부터 시작돼서 잘 해서 결국은 잘 분화된 피부세포가 되면 이거를 줄기세포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줄기세포. 왜 줄기세포냐 하면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각종 뭐예요? 이 줄기에서 각종 다른 세포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예요? 가지다 이 말입니다. 줄기세포는 줄기고 간세포, 폐세포 이런 건 뭐예요?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라 그러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응? 여러 가지.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뭘까요, 이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맨날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본래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왜 그래요? 줄기에서 다 가지를 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 피부세포, 이런 세포들은 다 무슨 세포예요? 분화된. 분리돼서 나온 분화된 가지 세포들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줄기다. 그 가지 세포들은 줄기에서 뻗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피부 세포다. 자, 피부 세포가 줄기 세포가 그러면 이 가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줄기세포에서 출발해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다시 어떻게? 출발했던 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아주 쉬운 말. 빠꾸. 그래서 가지 세포를 어떻게 빠꾸를 시킬까? 빠꾸를 시키면 줄기 세포가 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빠꾸 시키려면,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딱,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각자가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각각 달라요, 이제. 그 사람들을 꽃 같은 줄기, 본래 옛날 애기 때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학자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우리 각자는 다 애기였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어. 다 애기로 만들어야 돼. 그게 각 여러 가지 세포들을 다 줄기 세포로 만들자는 얘기. 그러니까 애기 시절로 빠꾸를 시켜. 어떻게 하면? 과학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굶기면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굶어 보세요. 나는 뭐 대통령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목사다. 굶기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만 보면 뭐예요?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빠꾸되네. 아기로. 그래서 세포를 굶겨보자. 그래서 극한 상황으로 세포를 몰았어요. 그 세포를 아주 최소한도의 영양소만 공급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공급하니까 세포들 유전자가 다 꺼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냥 의사 유전자 이런 게 다 꺼져버렸어. 목사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아기로 돌아가니까 의사나 목사나 다 뭐요, 싸우고 난리가 났어. 서로 먹겠다고. 그런 세포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세포 배양을 기아 배양이라 그럽니다. 기아 상태에서 배양. 기아 자동차 아니에요. 이제 기아 배양. 그래서 기아 배양. 그 세포 막 굶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아기처럼 된 거야. 뭐 폼 잡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여자 건강한 여자 난소에서 난자를 기증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자는 이렇게 생겼죠. 난자 세포 핵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여자 유전자 뭉치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요거를 드러내 버립니다. 이 드러내는 이 기술이 한국 사람 솜씨가 최고야. 그래서 무슨 젓가락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 솜씨가 왜 이렇게 좋냐? 그래서 쇠젓가락이다. 그렇죠? 나무젓가락은 뭐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긴 나무젓가락 해서, 우리는 쇠젓가락 가지고 하면 뭐요? 깨알 하나도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인대신경이 발달했다. 왜? 쇠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그 당시 나왔다. 그것도 아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버리고, 이 피부세포, 아주 굶긴 피부세포, 이제 다 굶겨 놓으니까 여기 있는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돼? 아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거를 분리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미세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탁 가해요. 그래서 이 몇 볼트를 쏘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스파크를 탁 주면. 여기 유전자들은 전자파에 반응하니까 하고 깨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어? 난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주면 전기 충격을 받는데 자기의 옛날 기억이 없어져요. 없어져. 내가 누구지? 하고 보니까, 난자 안에 있어. 그, 우리가 본래 어디 안에서 태어난 거요? 난자 아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난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피부세포였다는 것도 뭐요? 깜깜하게 잊어버려. 그래서 줄기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고 하면, 이 그렇게 발전된 가지 세포들도 환경을 아주, 그렇죠?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몰아가면 무슨 세포로 돌아간다? 줄기세포로 돌아간다. 결국 모든 피부세포의 유전자도 다 꺼져버리고 애기세포, 줄기세포가 된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암세포도 좋은 환경을 계속 뭐예요? 주고 생기가 들어가고 해서 계속 발전시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줄기세포를 건강한 여성의 자궁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 새끼, 애기, 돼지도 나올 수 있고, 애기 양도 나올 수 있고, 애기 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기 개를 복제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대요. 개를. 그런데 황우석 교수가 개를 복제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스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인간 복제도 가능한가 이 말이에요. 인간 줄기세포도 만들 수 있을까? 동물들은 다 성공해버렸어. 그래서 인간 줄기세포를 누가, 이 세상 과학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드나? 이 경쟁하다가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그때 황우석 교수가 큰 소리 땅땅 쳤죠. 자기가 제일 먼저 만들 거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면 이 세상에 돈 많은 환자들이 다 어디로 온다? 다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큰 소리 그때 통통 쳤죠. 그 세계 과학자들도 다, 야,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이게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계에도 경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인간의 세포를 가지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그게 동물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우석 교수가 성공할 듯 했는데 또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공을 아직도 못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성공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거야. 그게 사건이야. 그래서 막 온 세계에서 막, 와, 성공했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논문 발표지가 네이처라는 논문 발표. 그 네이처에다 그 황우석 교수가 그 논문을 제출했는데 네이처에서는 거절했어요.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게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네이처가 이제 리젝트 했죠. 거부하고. 그 다음에 네이처 한 단계 밑에가 사이언스지란. 그 사이언스지에서 받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지에서 가만히 있겠어? 알겠어. 이거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한 게 들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완전히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인기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별로, 이제 관심이 없게 돼버렸죠. 자, 그러나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딱 보면, 아하!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뭐를 더 좋게 해주면? 기본 여건을. 그렇죠. 환경적 기본 여건을 해주면.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왜? 우리들이 늙어갈수록 또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여러분 활성산소 기억나요? 활성산소? 네. 활성산소가 또 세포를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줄기세포가 계속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되니까, 자, 뇌세포도, 뇌에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줄기세포가 있다면, 줄기세포가 발견된다면, 어떤 뇌세포가 죽어도 그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을 재생이라고 불러요. 재생. 예. 네. 자, 그래서 어떤, 뇌종양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럼 방사선 들어가면 죽는 뇌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은 뇌세포가 담당하던 분야가 마비가 올 수 있대요.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방사선을 받으면 어떤 환자들은 그 후각 세포, 그 냄새 맡는 세포. 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꽃향기도 모르고 음식 맛도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 다들 먹으면서 아 맛있다. 근데 나는 뭐야? 가 나물 향기가 오늘 우리 점심을 먹은 때 나물 향기가 아주 좋은 집에 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앉아, 와, 참 향기롭다. 그런데 그거를 그 내 향기를 즐길 수 없다는 거는 뭐예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뇌신경 그 후각 세포가 방사선 치료 때문에 죽어서 후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냄새를 다시 맡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죽어버렸던 방사선 치료 때문에 죽어버렸던 후각세포가 어떻게? 다시 재생하면 돼. 그것도 뭐가 있으면 재생이 된다? 줄기세포. 예. 네. 그거를 뇌줄기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는 뇌줄기세포가 있다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뇌 안에서도 이 줄기세포가 생겨날 수 있을까? 이 피부는 줄기세포가, 여러분 피부는 이렇게 막 상처가 나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피부가 다시 생겨 안 생겨? 예, 피부 그대로 다시 생겨요. 그래서 왜? 이 피부에서는 줄기세포가
빨리 만들었어요. 근데 뇌는 과학자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뇌를 면밀히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가지고 드디어 줄기세포를 뭐요? 발견해서 줄기세포라는 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성장 뇌세포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그 뇌세포 그래서 NGF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Nerve 이거는 신경이란 말이고, 이거는 growth 성장이란 말이고, factor 물질이란 말입니다. 뇌 신경 세포 성장 촉진 물질. 이게 생산이 되면 뇌 줄기 세포가 빨리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게 됐단 거, 발견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면 뇌 세포 재생이 안 돼. 그러면 이 물질을 이 물질은 어떻게 생산되게? 이 NGF가 F를 생산하는 그다음에 얘기하세요. 이 NGF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유전자가 있다면 뭐만 받으면 생산돼? 생기를 받으면 생산돼. 그러니까 생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기 받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알죠? 그렇죠? 박수 쳐야 받는다니까. 그래서 뉴스타트해서 병이 나려면 무뚝뚝하면 안 돼. 생긴 야 그렇구나. 와 맞다. 그래서 깔깔 웃고 박수 치고 야 이게 진짜 뭐요? 좋은 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 예. 그래서 NGF가 생산이 되면 줄기세포도 생산되고 그 줄기세포가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성숙한 뇌세포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 좋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 과학 잡지입니다. New 새로운 nerve 신경 세포 새 뇌 세포가 어디에서도 adult adult란 말은 성인이란 말입니다.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trary. Contrary는 무슨 말이냐면 정반대로 이 말입니다. Contrary to dogma. 도그마는 뭐냐면 주장.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뭐였어요? 뇌세포는 죽으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Contrary to dogma. 반대로.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는 생산해낸다, produce 한다.
뭐를? 새로운 세포, 신경세포를 성인이 되었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 생산해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박수를 쳤지. 그래서 이제 자꾸 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들으면서 박수도 쳐야 돼.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다 해놨다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럴 때 내가 그거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가 그 생기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뇌를 잘라가지고 현미경 사진입니다. 뇌 표면, 뇌 피질이라고 그럽니다. 피질. 피질에는 이 뇌신경, 이 빨갛게 보이는 이 꼬랑지가 긴 세포가 뇌세포예요. 그 뇌세포가, 이 성숙한 뇌세포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피질이고, 안에 쪽에 회질, 백질이란데 그 사이에 요런 초록색 세포로 색깔로 표시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스템이라 그랬죠? 스템셀. 스템이 뭐게? 스템이 줄기예요. 그 줄기 세포를 영어로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그 줄기 세포가 있고, 이 줄기 세포가 1단계 성장을 합니다. 성숙을 해요. 뭐가 있으면, 뭐가 생산이 잘 되면? NGF가 생산이 잘 되면. 그래서 NGF가 있으면 요게 성숙하고, 또 NGF가 계속 잘 생산되어 주면 1단계 성숙한 이 줄기세포가 2단계로 성숙해서 거의 성숙한 뇌세포와 비슷한 애기 뇌세포가 되고, 이 애기 뇌세포가 또 저 NGF의 효력으로 더 성숙하면 완전히 성장한 뇌세포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오셨던 분인데, 그 후두암 때문에, 예? 후두암 때문에 이 방사선을 정면에서 쪼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제 뇌가 쫙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 냄새 맡는 뇌신경이 있어. 그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전혀 못 맡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그랬게? 평생 냄새 맡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뉴스타트 와서, 아! 재생될 수 있네!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알면서 동시에 뭐요? 믿어야 돼. 그렇죠. 알기는 알았는데, 글쎄, 나는 저 이상구 박사 사기꾼 같아. 그러면 그 효과를 못 봐. 그래서 믿어야 돼. 그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내 유전자에 큰 생기를 주는 게 되네. 그래서, 그래서, 바로, 그분이 거의 한 7, 8개월 동안 뉴 스타트를 아주 열심히 하고, 이 후각이 다 재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냄새를 다 맡겼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뇌 세포가 재생된,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 세포가 뇌 세포라고 그랬는데, 뇌 세포가 재생한다는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이제 콩팥, 뭐, 심근 세포, 뭐, 연골, 이것도 다 조사해 보니까, 다 콩팥에도 뭐가 있어? 죽이셔버. 그러니까 콩팥도 재생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재생이 되는 거야. 간은 뭐 쉽고, 그래서 이제는, 연골도 재생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난소암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소암이 생기면 난소 떼내버려요. 난소 떼내면 난소에서 생산하는 게 뭔데? 여성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난소를 두 개 다 잘라버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를 먹도록 의사가 처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난소를 제거해도,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 참 여기 자주 와서 봉사하던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자매예요. 그 두 자매가 다, 저기, 전라남도에서 이런 뉴 스타트 비슷한 걸 해요.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암 환자분들 모시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두 자매한테 그렇게 됐는데, 두 자매 다 난소암 말기에 걸렸어. 이 두 자매가 다 성격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근데 두 자매가 같이 파리바게트 빵가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빵은 어른보다 누가 더 좋아해요? 어린애들 좋아해. 어린애들 꼬시는데 선수야, 이 둘이가 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 자기들 가게가 더 멀리 있는데 다 그 아줌마들 보러 오는 거야. 그래, 빵 사가고. 이래가 막 돈을 막 끌었대요. 막, 잠잘 시간도 없고, 막, 바쁘고, 막, 돈이 벌리니까, 막, 예? 그렇게 쉬지도 않고, 막, 먹는 것도 아무거나 때려 먹고, 막, 처먹은 거지. 그래서 결국,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제, 난소 두 개를 다 잘라내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이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여성의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여성적 특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그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 진짜 남자 같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우와 막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 균형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성적인 성향도 어떻게 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막 꽉 남자답진 않잖아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막 삐끗하면 싸우려고 그래. 죽고 싶어요. 이제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의 균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난소를 다 제거해버리니까 남성 호르몬 생산량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수염도 나고, 예, 이제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 여성 호르몬이 잘 나와요. 가슴이 풍부해지는데 여성 호르몬은 잘 안 나오고 생산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가슴이 팍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도 남자처럼 넓어지고. 엉덩이도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꼭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 호르몬제에도 부작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뉴 스타트 해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길래,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시면, 난소가 없어도 다른 세포에, 여러분, 모든 세포, 줄기세포는 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 줄기세포 안에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도 있게 없게? 있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포, 혹은 부신피질세포, 여기도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다 있는데 그 유전자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 켜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난소가 다 제거되고 없고 없으면 여성 호르몬은 여성에게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어디로 보내겠어? 네, 다른 지방세포나, 그 부신피질세포나 이런데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어떻게, 하나님 켜주면 여성 호르몬 난소 없어도 생산돼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 강의하는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그 힘이 없어. 생길 법마다. 그래서 저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뢰 못 받는 짓을 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훈 박사.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하게 됐어도, 유명하게 되면 다 이제 돈 버는 거죠. 막대한 돈 버는 거죠. 왜? 어떻게? 광고비. 광고 출연. 김연아. 지금 손흥민이 돈 막, 엄청 벌. 박지성 막. 유명하나 그러면 막 돈방석이야. 아시겠죠? 그 저도 광고에 출연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박사님, 우리 정수기를 좀 광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뉴스타트에 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수기 물을 따라서 한 잔을 탁 마실 때 사모님이 탁 등장합니다. 그럼 박사님이 뭐라 그러면 되냐면 물맛이 아주 좋은데
역시 정수기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이야. 이렇게 되면 뭐요? 뭐 삼성이 정수기는 안 만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정수기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면요. 그거 한 건 하면 저처럼 유명한 사람을 특A라 그럽니다. 특A. 그 광고비 그거 출연료를 주는 그 액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A급 이상이면 3억 이상이야. 아시겠죠? 그거 부탁 들어온 대로 다 받았으면 근데 이거 제가 한 건도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없어요. 왜? 신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광고에 탁 나오고, 역시 정수기는 삼성이야. 이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방구석에 앉아서 보면서, 야, 딸상구 박사 돈방석에 앉았는데,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결국 이상구 박사가 뭐 뉴스타트 한다고 저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뭐요? 돈이 목표였지.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그 뭐 돈 때문에 하는 거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명해져도 돈 못 벌었다고. 아니겠죠. 그렇게 뭐 수백억은 벌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 보면 뭐가 있어요? 너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네가 벌 수 있었던 500억은 하늘 은행에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유치한 표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내 세포도 재생할 수 있구나. 아,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죽을 사람이 다 치유되고 살아났다면, 그건 뭐, 오억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래서 신뢰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그것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뭐예요?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돈도 좋긴 좋아요. 돈 중요하죠. 그러나 역시 인간의 목숨이 그렇죠.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결국 낳는 것이 신뢰예요. 뉴 스타트 여덟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맨 마지막 신뢰,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강의를 들으면서 와 신뢰했다. 그러면 제 마음은 굉장히 기뻐요. 낚였구나. 그러면서 좋았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난소를 다 제거하고 난 뒤에도 뉴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이 생기를 지방세포에 보내서 지방세포 안에 여성 호르몬 유전자, 여성 호르몬을 생산, 여성 호르몬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키워주니까. 여성 호르몬제 안 먹어도 돼? 그래서, 난소 다 떼내고, 5년, 6년, 7년, 8년 지난 다음에도 턱 왔는데, 쭈쭈, 빵빵. 그래서 결국은, 시집 잘 갔어요. 그런데 아기도 못 낳는데 그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집도 잘 짓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생은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죽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싶어서, 우리의 몸 안에. 그래서 세포도 죽으면 재생시키고, 또 죽으면 또 재생시키고. 그래서 나중엔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뭐요? 우리 전체를 재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재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재생은 어떤 세포든지 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생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생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